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성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해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충북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통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학교 본부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충북대학생 100여 명은 교통대와 통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학생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면 추가적인 집회나 대자보 부착과 이 같은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통대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대는 지난 5일 충북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흡수 통합을 전제로 한 일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학내 구성원들은 최근 충북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시위 대상으로 교통대를 직접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건 기분이 안 좋고요. 별로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충북대가 사전 논의 없이 통합 찬반 투표일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대 투표일인 19일에는 교통대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대 관계자는 한 대학에서 투표가 먼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후 투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수평적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계획서 제출 마감 시한은 다음 달 6일.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달 안으로 구성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제천시가 기존 예산보다 700억 원 증액된 1조 2,57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4억 5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7억 5천만 원, 반감농자재 지원 1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충북 북부권 국도 터널 청소를 위해 차량 통행을 일부 통제합니다. 통제 기간은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또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로 명절 연휴를 피해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기간 국도 3호선 소조령 터널과 국도 38호선 박달재 터널 등 충주와 제천, 단양 등 터널 23곳의 한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수환 제천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처분은 김 의원이 징계 내용을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새벽 제천시 강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성군과 음성농협, 홈플러스가 오늘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가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우수 농산물을 홈플러스에 납품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음성군은 지난해 복숭아 182톤에 이어 올해 복숭아 327톤, 수박 118톤을 홈플러스에 납품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